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많은 현안이 있겠지만 코로나 변이 발생 및 여름 휴가철 등으로 우려되는 코로나 재확산은 피할 수 없지만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의 재확산 조짐이 심상치 않습니다. 8일과 9일 이틀간 신규 확진자 수가 2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일주일 만에 확진자가 2배로 증가하는 더블링 형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도 지난 8일 코로나19가 다시 확산 국면으로 전환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동안 2년간 국민들은 코로나19로 인해서 극심한 고통을 받아왔습니다. 거리두기 완화로 일상 회복이 시작한 지 3개월 남짓입니다. 하지만 심각한 경제 위기의 위기까지 겹쳐서 완전한 일상 회복은 아직도 요원합니다. 현재 보건복지부 장관은 50여일째 공석이며 방역 실무를 총괄하는 보건의료정책실장마저 공석입니다.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많은 현안이 있겠지만 코로나 변이 발생 및 여름 휴가철 등으로 우려되는 코로나 재확산은 피할 수 없지만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도 오늘 회의를 열고 코로나 재확산 대응 방향을 논의합니다. 과학적인 감염병 대응을 위한 기구로 출범한 만큼 재확산에 대비한 병실 확보 상황 점검, 각종 방역 조치와 의료 대응, 국민 지원 상황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토해서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